예상치 않았던 보너스도 생기고 내가 새로운 것에 서류를 잡는 거야.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뜻밖의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갑진년의 돼지띠입니다. 자, 을해생 돼지 서른입니다. 대운입니다. 축하드려요. 27, 8, 9을 잘 견뎌와서 서른이 된 거야, 갑진년에. 그래서 결실을 맺는 거지. 그리고 일단 혼인의 기운이 첫 번째로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면 32과 34으로 넘어가니까 오랫동안 만났던 연인이 있는 분들은 발목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회사에 들어갈 확률은 55%. 이거라도 감사해 또 30%가 있기 때문에 취업은 거의 완성된다.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의 밥벌이를 세대로 한다. 뭐 다른 거 없어. 밥벌이만 해도 성공한 거야. 요즘 시절 MZ세대들. 그렇게 하고 다 좋은데 스트레스가 무게가 있는 거지. 정신적으로 내가 꼭 취업을 해야 되고 이거 요번에 꼭 결실을 맺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위장장애나 변비나 약간 얼굴에 여드름 정도 솟구치는 건강수. 아, 그 정도 내겨야 넘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42살의 개해생 돼지띠. 약간은 수가 사납다. 갑자기 태클을 걸어오는 나하고 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존재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지만 그 의견을 완충시키고 융화시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있다. 하지만 잘 넘길 수 있다. 저 사람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간파해서 못 이기는 척 한번 눈 감아주고 져주면은 결론은 훗날 당신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금전의 소원에서는 목돈도 들어오지만 다시 재테크의 차원과 나가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의 회전은 빨리빨리 급속도로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비상금은 반드시 준비해라. 자, 54세 신해생 돼지띠 중간입니다. 흉하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그래도 예상치 않았던 보너스도 생기고 내가 새로운 것에 서류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부모님이 보태줄 테니까 부동산 내려갈 때 니네 집 좀 넓은 데로 가라든가 이게 혜택이지. 그런 혜택은 있어. 물론 대출은 들어갑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뜻밖의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 하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식들이 어디에 약간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간호 정도 할 수 있는 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중년의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6세 기해생 돼지띠. 아유, 어머니 아버님 축하합니다. 대운입니다. 아유, 다 늙어서 무슨 대운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로또라도 한번 사보시면 어떨런지. 그만큼 행운도 있고 내가 바라던 것에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구가 늘어나는 운이 있기 때문에 손주를 본다든가 장가, 시집장가를 간다는 집안의 경사가 같이 따라와서 집안의 식구가 는다. 자, 78세의 정해생 돼지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밤길 조심하셔야 되고 눈길, 빗길 조심하셔야 되고 몸수가 좀 사나운 게 마음에 걸리고 누군가 동거래나 어떤 서류에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 변경, 명의 도용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위임장을 함부로 써준다든가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임대나 내가 어떤 전세나 월세 이동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때는 원활한 내가 원하는 시기에는 맞아떨어지진 않아도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완벽하게 이동은 잘 될 것 같고 일단 낙상이나 낙마를 주의하시면서 몸에 데미지,
깁스나 실금이나 요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실비 보험에서 이렇게 보상받는 거잘 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돼지띠들 힘내고 용기 내고 젊은 돼지들은 운이 좋고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돼지띠들은 조금 속 썩는 거 있지만 죽을 운 아닙니다. 충분히 비켜가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꽃님들 도움 되셨나요? 더 많은 기도로 돼지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